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또 외국에서 사시다 보는 이민 생활 중에서 요즘에는 서류의 보관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내 개인 중요한 서류들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집의 명의 Grant Deed라고 하죠. 집의 명의. 집의 명의 서류가 있으실 수 있고요. 제일 이제 큰 서류이죠. 은행 융자 서류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ome Warranty 등의 중요한 서류를 가지시게 되는데 그 원본은 꼭 잘 보관을 하셔야지만 되고 가능하면은 이 모든 서류들을 복사본을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카피 머신에다 복사본을 가지고 계셨는데 최근에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으신 다음에 이 서류들을 스마트폰에 꼭 저장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고 나서 모든 서류들은 최소 3년 동안을 보관하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화재보험을 들으셨을 경우 또 플러드 인슈런스, 홍수보험을 들으셨을 경우들은 만일에 대비해서 보험증, 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리스트를 적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화재가 나셨을 때 내 물건들이 컴퓨터라든지 또 비싼 양복이라든지 TV라든지 어떤 이런 모든 리스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비단 제 친구 중에서도 10년 정도 전인가요? 집에 화재가 크리스마스 때 그 조명 때문에 불이 났는데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바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었던 property, 그러니까 모든 재산에 대해서 리스트를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리스트를 일일이 기억해서 적어 나가는 것도 일이었고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건지 적는 것도 굉장히 일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적어야지만 보험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고 보험을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안 리스트 중요한 부분 뭐 자질구레한 건 필요가 없으시고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꼭 리스트를 적어 놓으시고 밸류 현재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꼭 적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나무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불이 나면 탈 때까지 내버려 두죠. 그래서 전소가 된 다음에는 내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 나도 스스로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재보험, 홍수보험, 보험 등의 계약이 다 끝났더라도 뭐 보험회사만 믿고 또 보험 브로커만 믿고 계시지 마시고요. 보험이 다 끝났더라도 최소 4년을 보관하셔야지만 된다고 인슈런스 컴퍼니들은 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집의 명의, 집의 계약 서류, 집의 매매 등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는 최소 3년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되고요. 인슈런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원본은 최소 4년 그리고 계약 서류에 관련되어 있는 매매 과정에서의 어떤 서류들도 최소 계약이 끝났더라도 4년을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복사본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개인 세금 보고는 몇 년치까지를 보관해야 할까요? 회계사들이 알아서 해주고 연말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회계사만 믿고 있으셔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사분들의 오피스가 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회계사분들의 컴퓨터 시스템이 완전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가 전달을 해줬던 모든 내 개인 세금 보고에 대한 기록 그리고 연말 정산을 하셨던 기록 내가 꼭 보관을 하셔야지만 되고요. 보통은 미국에서 개인 세금 보고에 대한 기록을 6년치를 보관하라고 레코멘데이션을 합니다. 뭐 회계사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5년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10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6년치를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권, 소셜 시큐리티 넘버, 영주권 카드, 시민권 증서들도 마찬가지로 보관을 원본을 꼭 하셔야 되는데 카피본이 중요합니다. 카피본을 뜨실 때에는 양면, 앞쪽 면과 뒤쪽 면을 카메라로 찍으시고요. 그 카메라로 찍은 것을 디테일하게 확대해도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을 만큼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 있을까요? 은행 관련 예금 부분이겠죠. 예금 증서, 연관 세금 관련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은행 관련 서류는 3년치를 보관하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모든 계약이 끝났어도 말입니다. 펀드라든지 뮤추얼 펀드 또 아니면 은행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세이빙 관련 내용들 너무
3자 상대 회사만 믿고 맡기지 마시고 본인들이 꼭 보관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족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이혼서류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가족의 사망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생을 가지고 계시는 집안에서는 학생 재정보조 서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도 꼭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원본은 졸업과 또 이 모든 생활의 마감이 끝날 때까지, 생애 마감이라는 거죠, 끝날 때까지 보관을 하셔야지만 되고요. 물론 타운에 가서 다시 확인증을 뽑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급하게 또 이러한 서류들이 언젠가 유용하게 써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원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원본을 잘 한꺼번에 잘 보관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양면을 디테일하게 글씨를 읽으실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찍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인분들인 경우는 무엇이 또 있을까요? 노인분들인 경우에는 유산 분배, 유언장, 그 다음에 장례 절차에 대한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보통 변호사하고 이제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회계사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분들하고 별도로 내가 보관을 꼭 하셔야지만 되는 것 중에 서류의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카피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해 주시를 바라고요. 자, 이 모든 내용의 서류들 대충 합쳐보면 일반적으로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한 20개 정도의 원본을 필요로 한 카피본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카피본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도움을 청하시더라도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다큐멘테이션이나 아니면 카피포로라고 해서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두 보시면 다른 사람이 보실지 않고 볼 수 없게끔 해서 비밀번호 네 자리로 나만 볼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서류, my folder, my documentation 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그 서류 안에다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진의 영상을 카피본으로 해서 documentation을 저장해 두시기를 꼭 권유해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한 부분에 익숙지 않으신다면 구글 Gmail이라 그러죠. 구글 메일에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는 클라우드라고 하죠. 돈을 내실 필요가 없고 어느 곳에서든지 스마트폰을 분실하고 어느 곳에 내가 아프리카를 가시던 미국을 가시던 한국을 가시던 세계 어느 나라 여행을 가시던 어디서든지 내가 이메일에만 들어가면 구글 드라이브라고 해서 뽑아 보실 수 있고 어디든지 돈을 안 내고 확인하실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꼭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종합을 해드린다 그러면 가지고 계시는 집의 명의,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서류들, 그리고 은행 관련 서류들, 재정보조 서류들, 나의 관공서 서류들, 원본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으면 가지고 계시는 거에 대한 모든 서류들, 세금 보고 서류들, 보험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들, 카피본을 꼭 사진을 찍어주시고 어플리케이션이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어떤 클라우드 계정을 하나 선정을 하셔서 다 보관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고 즐거운 모습으로 좋은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